종이로 된 강의 설문지를 데이터로 모아서 최적의 교육을 기획할 수 있는 서비스, 8년차 기업교육 강사가 만든 클리스 이음의 배찬호입니다. 교육 담당자님, 평가지를 출력해서 배포를 하고 취합을 해서 하나씩 입력을 하고 평가 결과에 두세 시간은 걸립니다. 100명이 넘는 특강은 어떡하죠? 구글 설문이 편리하지만 강의별 결과가 누적이 안 됩니다. 시간을 줄여주고 체계적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클래스 이음의 QR평가가 만들어드립니다. QR평가 문항은 기존과 동일하고 원하는 항목으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평가를 해보니 요즘 세대들은 종이보다 스마트폰에 더 솔직하고 풍부한 의견을 적고 있습니다. 평가 리포트는 데이터가 입력되는 순간 바로 만들어집니다. 직급, 나이, 성별, 업종별 실무 적용도와 추천 의향 파악이 가능합니다.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강의 계획과 강사 관리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평가 데이터로 교육을 기획하고 믿을 수 있는 최적의 강사를 클래스이음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래스이음의 배찬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소리를 통해 안전을 지키는 초지향 스피커 듀펜스 시리즈 소프트기어의 김현철입니다. 고속화도로 사고의 가장 높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방주 시태만 사고입니다. 아직도 운전 중에 졸음운전이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합니다. 타인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운영기관은 LED 전광판과 경고음 송출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대형 화살표와 LED 전광판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요? 스피커 근처에 와야만 들리는 혼 스피커는 사고를 피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고출력 지향성 스피커는 멀리까지 들리잖아. 그거를 사용하면 되지 않냐고요? 그러나 이 스피커는 주변 소음 민원을 동반해 지속적인 사용이 어렵습니다. 빛처럼 멀리서도 들리고 주변 소음이 없는 스피커, 초지향 스피커 듀펜스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주변 소음을 억제하고 고속화도로에만 음성경고를 송출하여 늘 사용할 수 있는 초지향 스피커는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나만 조심한다고 안전할 수 없는 것이 고속화도로의 현실입니다. 명료한 음성경고를 빛처럼 멀리 보내는 초지향 스피커를 통해 보다 더 안전한 도로 주행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대를 선도하는 공기 전문가 위브웨어 임현숙입니다. 지난 겨울 미세먼지로 참 괴로우셨죠. 많은 사람들이 공기오염과 기후변화 때문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브웨어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와 같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질문 자체가 위브웨어의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위브웨어는 글로벌 도시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공기오염 문제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위브웨어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환경적인 요소, 기계적인 요소, 그리고 인간적인 요소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해 매우 정확하게 공기질을 측정해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공기 같은 존재가 되자, 바로 위브웨어의 모토인데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기술이 아닌 누구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로 성장하겠습니다. 바캉스 시즌인 요즘 익사를 예방하는 스마트 구명워치 오션 헬프미를 개발한 해양 전문가 김기준입니다. 수영을 자신했지만 아차하는 순간 익사당한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들 물가에 두고 불안한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요. 이제는 그런 걱정 접으셔도 됩니다. 오션 헬프미는 손목형 구명워치입니다.
가벼운 무게에 보호자가 무선으로 튜브를 작동시키거나 사고자 스스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 위에는 얼굴을 받치고 손을 낄 수 있는 특수 튜브를 가지고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내 아이는 어디서 놀고 있는지 실시간 GPS 기능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37만 2천 명, 한국에서는 매년 300명씩 익사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그 중에 단 한 명이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오션 헬프미.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은 지켜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오션 앤테크 김기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크라우드 펀딩 솔루션 테크밸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전문가 집단의 평가 없이 일반 투자자들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창업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기업의 레코드가 전무한 실정인데요. 저희 테크밸류는 최대 40명의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온라인 솔루션을 통해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 페이지를 통해 창업 때부터의 사업계획서가 레코드로 축적이 되고 펀딩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의 이해를 돕게 됩니다. 펀딩을 받을 만큼 성장하게 되면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사업계획서 레포트에 추가됩니다. 이렇게 스타트업을 시작부터 지켜봐온 충성도 높은 투자자와 전문가들의 평가가 더해져서 새로 유입된 일반 투자자들도 믿고 참여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크라우드 펀딩과 스타트업의 동반 성장, 저희 테크밸류가 돕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마이셀 대표 사성진입니다. 마이셀은 버섯 균사를 배양하여 다양한 바이오 요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스타트업입니다. 최근 동물 생명권 침해 이슈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동물 소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합성 가죽을 사용하고 있지만 합성 가죽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쓰레기 이슈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마이셀은 버섯균을 배양하여 가죽을 만듭니다. 버섯으로 만든 가죽은 폐기물과 자원 사용을 최소화한 지속가능한 소재입니다. 현재 마이셀은 세계 여러 패션 브랜드의 러브콜을 받고 있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배양 플랫폼을 이용하여 패션 브랜드뿐만 아니라 화장품, 대체고기 시장 등 다양한 바이오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의 기술은 자연과 함께 태어나고 자라고 순환합니다. 저희 마이셀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객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